네, 벌써 시민대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좀 회복을 하고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면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네 4대 의정 목표를 가지고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과가도 있지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또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의회에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뭐 성과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좀 주었다는 측면입니다. 상반기 지난 1년간 한 122회 저희들이 토론회 공청회 도민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또 의원님들 그다음 12대 전반기 의회 성과들이 행안부 주최 뭐 지방의회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또 영광을 좀 누렸습니다. 미진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우리 30년 도민들의 좀 숙원 사업이었던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아직까지 좀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런 측면들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제 민생을 좀 살피는 것들,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들, 뭐 국제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올해 또 계속적으로 좀 추진할 사항이고, 너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의과대학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좀, 환경들, 상황들 자체가 좀 우리의 바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나 통계들이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들은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섬도 제일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응급의료, 긴급의료가 좀 필요한 시군들이 17개 시군이 되고 그다음에 산재사고도 많고 모든 통계들이 전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필요성들, 당위성들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민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좀더 모아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데 전력을 좀 다할 계획입니다.